이 돈이라는 것은 성숙한 인간을 만들어주고 아, 이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인간이 살아간다는 실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 문제는 이 교환이 너무나 회전이 빨라지고 그리고 너무나 그런 것들이 잦아지다 보면 오히려 본래 교환의 목적들 그게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교환을 위한 교환으로 되면서 네. 돈이 우리의 최고의 종이었는데 최악의 주인으로 오히려 우리 자리를 바꾸게 되어버렸다. 아, 최고의 오. 하인이었다가 최악의 주인이 된다. 아, 멋있는 말이네요. 신과 함께 주말 특집 태수형 주식이 왜 이래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그 태수형이 뭔지는 아시죠? 나는 저 태수형은 모르고 네. 코스닥에 테스라는 종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걸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태수형은 왜 태수형이에요? 그 소크라테스 형인데요. 네. 왜 그분이 소크라테스 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답을 이제 소크라테스 형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그 노래도 보면 철학에서 결국 이제 근본적인 답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도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일희일비하면서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진짜 난 살기 싫고 막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돈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가? 아 근데 모든 인생의 네? 그 희노애락이 대체로 보면 돈 때문에 대부분 그러니까 돈에 걸로, 울고 돈에 웃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돈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뭐 대부분 뭐 가정사의 문제도 대부분 안에 들여다보면 다 그 돈 문제고 형제간 돈 문제고. 정프로하고 나하고도 지금 딱 갈등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건 돈 문제밖에 없어. 돈 안 빌려주시더라고. 아니 있다는 게 아니라 얘기했냐? 우리 저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하는 거? 월급은 이 사람들 대표에서 둘이서 내꺼 줘야지 나보고 챙겨달라 그러나? 네. 아. 저는 이런 게 항상 궁금할 때마다 여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모든 질문을 어떤 질문을 드려도 늘 답을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을 모시고 한번 이 돈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좀 여쭤볼까 네. 싶어서 특히 이제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죠. 이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일당백 하고 계신 정승민 박사님. 일명 정박이시죠. 정박님이죠. 네, 정박님으로 저희 이제 통하는데 네. 정박님 어서 오십시오. 정박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뭐 한 가지 증정할 건 박사는 아니고요. 네. 그냥 애칭이죠. 애칭. 네, 네. 근데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정박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가 신과 함께 처음에 기획할 때에 네. 정박님을 포함해서 기획을 했었어요. 아, 네 명이서. 아, 근데 정프로 때문에 안 된 거야. 왜요? 정프로가 그때 이미 정박님하고 뭔가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같은 정시라. 이유가 됩니까? 그게? 한 명은 정 박사, 다른 한 명은 정석사. 정석사. 네. 자, 그래서 오늘 정박님 모시고 아, 돈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근원적인 질문들을 어쩌면. 조금 해답을 뭐 주지는 않으시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마련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련을 좀 해봤고요. 자 일단 정박님 돈은 왜 돈입니까? 사실 뭐 우리가 그 돈의 본질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쓸까 여기에 사실 집중하잖아요. 네. 돈의 본질에 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묻는 분이 많이 없는데 오늘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돈이 네. 과연 왜 돈인가? 돈이 왜 돈이에요 진짜? 뭐 일설에는 민간은 언설입니다만 네. 돈은 돌고 돈다고 돈이다. 아. 상당히 이게 돈의 어떤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아니에요. 돈은 아, 돈은 부족 돈이 없어서 정말 돌겠네. 아 이래서 그쵸, 돈이에요. 그 돌죠. 돌겠네. 돈다고. 돈다. 근데 보통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돈이라는 거는 돌에서 나왔다 이게 가장 유력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스키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을 가지고 어떤 교환의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돌에서 돈 이렇게 이제 받침이 변했다 이런 설이 이제 가장 좀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 오래된 말이라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뭐 대략 뭐 그 정도 설들이 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돈이고 다른 나라들은 뭐라고 좀 부릅니까 이거? 뭐 일본 말로는 가네 이런 말 많이 아, 쓰죠. 오가네. 오가네가 나이데스. 오가네는 왜 오가네예요 그럼? 오가네는 제가 그거 우리가 통칭으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가네라는 거는 이제 세금자. 보통 우리가 이제 금전이라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국 말은 바로 전, 첸이라고 부르죠. 동전, 전자. 네. 둘 다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금속 세부치를 가지고 화폐의 수단으로 인식을 했다. 아.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돈이라고 말할 때는 본래 이제 금이나 은이라든지 광물에서 나온 것을 교환으로 그렇죠. 쓰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제 세금자를 금금자하고 같이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화폐처럼 이렇게 쓰이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역사를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만
세계 최초의 화폐의 처음 형태는 동전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게 이제 지금부터 기원전 4세기 그리스에서 처음 나왔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폐라는 것은 네. 그 송나라 때 그 어떤 화폐 경제가 수요가 높아지니까 네. 지폐가 처음 나왔다. 지전이 나왔죠. 그 이전에 쓴 종이 조개 껍데기 뭐 그런 거는 돈으로 분류 안 한다는 조개 거죠. 조개 껍데기. 그렇죠. 예전에 이제 조개 껍데기 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돈이라고 할 때 동전, 지폐 요 개념으로 볼 때는 지금부터 한 중앙집권 권력이 통제하면서 발행하기 시작한 그냥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도 동전이 처음 쓰여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진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진시황에 의해서 동전이 그때부터 융통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돈이 결국 하는 역할이라는 게 이제 뭘 이렇게 맞바꾸는 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물 교환에서 이제 그 매개가 되는 거. 교환의 수단. 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교환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네.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상품과 상품, 노동력과 재화를 서로 맞바꾸는 가장 척도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게 네. 바로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실제로 그러면 저 그 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얼마냐 이 척도를 나타내주는 그 단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돈의 속성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가치 척도의 어떤 기준이 되고 네. 이 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 교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그 뭐 드라마에서 유명한 드라마 있었잖아요. 눈이 부시게인가? 눈이 부시게? 네, 거기서 그 여주인공이 네. 등가 교환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등한 가격으로 서로가 이제 교환하는 것들. 우리 흔히 말해서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과 물건, 돈과 물건을 교환할 때 네. 그 물건의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 게 등가 교환이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다 부등가 교환이란 말이죠. 부등가 교환이 생겨야지 사실 이익이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등가 교환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 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돈과 비슷하게 쓰이는 뭐 금융이라는 말도 이제 많이 쓰는데 네. 금융은 또 뭡니까? 금융이란 건 뭐 금전을 융통한다 이런 뜻인데 금전을 융통한다. 근데 이제 그걸 좀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세조차도 녹일 수 있다 이거죠. 융이라는 게 이제 녹인다는 뜻이거든요. 아, 융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모든 걸 다 녹여버릴 수 있다 이거죠. 모든 걸 녹일 수 있고 모든 것을 녹일 만큼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특히 우리가 이 돈이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게 한 2,300년 전이잖아요.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 예전에 이제 정치 경제학의 어떻게 보면 대가인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모든 고정된 것이 녹아서 대기 속으로 사라진다. All the solid melts into the air 해가지고 네. 모든 단단했던 인간관계들, 사회적으로 귀족과 뭐 농노라든지 이런 단단한 사회관계조차도 다 해체해버린다는 거죠. 돈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아, 그러니까 그런 그걸, 거 같네. 예,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바우만 같은 사람은 그래서 네. 이 근대를 액체라고 불렀죠. 근대를 액체 근대라고 불렀다는 거죠. 네. 중세 사회는 고체처럼 단단하게 신분 사회로 고정돼 있는데 근대 사회는 이 돈이 자본이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 돈이라는 게 사실 물하고 똑같은 성격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로든 못 흘러갈 데가 없고 이 물이라는 게 어디든 못 스며드는 데가 없고 네.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다 퍼져 나가고 네. 물이 한번 힘을 발휘하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뒤집어 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야말로 물과 같다 이거죠. 그런데 아, 네. 그게 사실은 유동한다는 측면에서 이 자본주의하고 아주 일치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돈은 액체다. 네? 옛날에 우리 그 무슨 대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네. 무슨 경주 최씨 뭐 이렇게 하는데 토지 노비 신부인데 어디 대처에 나가가지고 돈 딱 벌어가지고 아, 역전해 버리죠. 그렇지. 이 녀석이 어디서 그런데 돈을 딱 뿌리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네. 거기 토지 많습니까 그게? 예를 토지도 들어가지고, 있고 뭐 많지 네. 그런 거. 아, 결국 토지에서 네. 최참판의 그 딸 서희가 네. 그 조중구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몰락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할머니가 윤씨 할머니가 그 비상시에 쓰라고 몰래 남겨준 금덩이를 가지고 간도로 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결국 아 다시 또 돌아오는군요. 업무를 꾸며가지고 그 하동평살이 땅을 다 찾게 되는 거죠. 아. 그게 바로 돈의 힘이죠. 자, 근데 이 돈이라는 거를 사실은 좀 어찌 보면 뭐 숭배를 마음속으로 다 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네. 좀 되게 안 좋은 척
싫어하는 척, 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이중성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유교적 가치에서 돈을 네. 좀 멀리 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 돈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했고, 그 돈을 줄 때도 항상 봉투라든지 담아주고, 또 돈을 줄 때 예전에 어떤 양반들 보면 항상 그 곤방대 같은 걸로 슉 민단 말이죠. 돈을 손에 직접 안 단단 말이죠. 아, 돈을 만져서 네. 주는 게 아니고 네. 곤방대로 쓱 밀어주는군요. 네. 그렇게 그만큼 돈은 더럽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겉으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뭐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돈의 힘이 결국 권력의 힘이었죠. 어느 사회든지 왜 근데 돈을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좀 혐오하는 형태가 나타났느냐. 네. 그건 결국 이제 돈이라는 게 예전에 중세 사회라든지 이런 신분제 사회를 신분제 사회는 딱 안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정되어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돈은 물과 같다고 했잖아요. 이 물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신분제 사회를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을 가장 천시한단 말이죠. 아, 그러네. 네. 산업공상에서 아. 왜 상이 가냐면 이 사회 그러네. 체제를 흔들 위험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유통되면서 그 신분제 사회를 흔들어 버리면 본인들이 노블한 사람들이 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그렇죠. 가능성이 열린다. 네. 아, 실제로 아, 그럼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그랬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결국 그 유교에서 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맹자 같은 경우 보면 왜 상업의 가치를 좀 폄하하냐면 이런 거죠. 하나의 어떤 물건을 사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더 많은 이윤을 붙여가지고 판다는 것 이게 아주 비윤리적인 일이라는 거죠. 자기 어떤 노동력이 투하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이쪽에서 바라볼 때. 그리고 상품을 팔기 위해 가지고 웃음을 짓고 어떤 친절한 말을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꾸미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양심을 흐트러뜨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돈이나 상업이나 거래라는 것은 사람의 도를 닦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천시돼 왔고 근데 좀 재미있는 게 영국 같은 경우는 또 전혀 다르게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야말로 사람을 세련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세련되게? 세련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실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긴장이 발생하고 아주 서로 좀 저 놈이 나의 적인지 친구인지 뭐 이렇게 좀 항상 어떤 분쟁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데 네네. 이 상업이라든지 돈의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친절해야 되잖아요. 나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공손한 말씨를 매너를 배우게 되고 공손한 말씨를 가다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세련되게 만들어주고 교양인으로 만들어준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같은 현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돈 벌려고 이렇게 약간 좀 미소 짓고 뭐 친절하게 하는 거를 동양에서는 조금 천박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영국에서는 그것이 사람을 더 예의 있게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세련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같은 건데도 그렇게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 이제 영국에서 네.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좀 발달하게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근데 있고. 서양도 중세 때 보면은 네. 그 돈을 아니, 귀족들은 네. 아, 직접 안 만지고 유태인들을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래서 뭐, 뱅크가 됐다 뭐 네. 그런 얘기. 근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신분제를 공고히 지키려는 그 관념은 같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중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세 네. 유럽의 경우입니다만 네. 중세 유럽에서 가장 그 3대 범죄가 있거든요. 중세 유럽의 3대 유럽 범죄. 3대 범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신성 모독. 네. 그러니까 신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동성애. 세 번째가 고리대금업이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고리대금업도 아닙니다. 이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돈에 대한 시간, 그죠?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은 신만이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죠. 신만이. 그건 시간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시간을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 용납될 수 없는 시간에다 부가가치를 냈는 거는 그렇죠. 그건 용납될 수 없는 거다. 그 때문에 사실은 이자를 못 받게 했는데 네. 물론 그게 중세시대 좀 몇백 년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가톨릭에서 공의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떤 교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형태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신의 영역에 속하니까 이자 대신 다른 명목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생각해보면 거죠. 생각해보면 그게 뭐 기껏해야 한 천년 전인데. 네. 기껏해야 천년이요? 기껏해야 천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저 회식에 물시계도 만들고 네. 피라미드도 만들고 네.
굉장히 스마트하고 영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미 우리보다 뭐 더 뒤떨어지지 않은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못 받게 하면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줄 텐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룰법으로 만들고 말이 되나? 근데 이제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사회 주관이라는 게 이성이나 합리성이라는 게 척도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라피오, 레셔널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척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수량화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을 이제 수량화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중세 때 우리가 476년에 서로마 멸망 이후부터 중세가 시작될 때 이 중세가 한 1000년을 가면서 이때 사람들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던 것은 이제 신본위 관념인 거죠. 아. 그 종교 관념이 지금하고 좀 달랐던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중세 초기에 사람들이 죽음이란 것들을 그렇게 죽음의 관념을 개인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우리가 신의 어떤 최후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때 다 살아나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은 우리 손잡고 들어가가지고 손잡고 다시 부활한다는 거 본 거예요. 공동의 어떤 작업 과제로 인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익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어떤 욕망의 어떤 척도를 따지고 이런 것들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많이 가더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지 말고 줘라. 그게 그 당시에 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영주 중세를 규정하는 말이 봉건제지 않습니까? 봉건제는 요즘 치면 중앙집권이 아니라 각각의 어떤 영역마다 각각의 소 대통령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의 어떤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그 충분히 자급자족으로 완결되는 경제구조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래의 어떤 필요성도 없겠네. 계속해서 그리 필요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봉건제였지 않습니까? 이제 각 지방마다 네. 영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누굽니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딱 만들고 네. 나서 그 각 영역에 힘을 빼야겠다 이거죠. 그 힘을 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이거 상업 거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냐면 A 지방과 B 지방 사이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가까운 뭐 물길이에요. 요거를 다리를 놓아가면 서로 유통하기 좋잖아요. 다리를 부숴버려요. 다리를 부숴버린단 말이에요. 고립시키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배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물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또 배를 가지고 배도 예전에 아시겠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도치라고 하죠. 도치 많을수록 운항에 유리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도치를 예를 들어 세 개 있는 것을 무조건 한 개만 달아라 이거죠. 아. 그러면 배의 규모도 줄어들고 이 운행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힘을 빼게 만든다는 거죠. 거래를 자꾸 줄여나가면 그 네. 지방에서 부를 축적하기가 힘들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권력이라든지 네. 그리고 어떤 종교 관념이 그걸 누르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삶이 되는 거군요. 예, 이게 근데 그게 국가 간에도 그런가요? 정박님? 예를 들면 미국도 어쩔 때 보면은 이 고립주의를 하잖아요. 고립주의. 네. 지금 트럼프도 어찌 보면 이 각국의 교육을 조금 이렇게 누르는 그런 정책을 하잖아요. 네네. 그거 1등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아, 그렇죠. 막 국가 간에 막 교육을 막 활발하면은 거기 또 권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국가 간에도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국이 네. 하나의 네.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가 그 강력한 힘이 전방위적으로 투사될 때는 자유주의가 좋은 거죠. 그렇죠. 19세기 영국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하는 게 룰이 없을 때가 오히려 자기들 이익이 최대화되니까 무조건 자유, 개방 이런 걸 요구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흔히 말하는 롱 디프레션이 오고 장기 공황이 오고 영국의 힘이 줄어들 때는 이 블록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야지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 유지가 되니까 지금 미국도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거죠. 세계 경찰로서 역할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2008년에 여러 가지 냉전 체제 해체 이후 특히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미국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패권이 약화되니까 네. 리트리를 한다는 거죠. 후퇴를 하면서 그렇지만 근본적인 자기 어떤 패권적 지위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좀 그렇죠. 교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역을 계속하면 네. 중국이란 경쟁자가 훨씬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지 않겠어요? 네. 자기네들 공장도 되고 소비처도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박는 방법으로 패권 유지한다.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뭐 궁금할 때마다 늘 여쭙는 분인데 아무거나 여쭤도 이렇게 탁탁 바로바로 어떠냐고 물리면 나는 애초부터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아, 애초부터 생각하셨다. 내가 막 물어보고 싶었었어. 나는 왜 일당백을 나는 한 번도 빼놓지 않게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 바꾸죠? 응? 아 형님. 아니. 왜 그러세요? 뭔가 바꾸고
이 동네 없는 걸 저 동네에서 갖고 오고 또 이 동네 많은 걸 저 동네에 갖다 팔아야 뭔가 이게 잘 산다는 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아,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든지 교환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인간의 성숙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가 바로 돈이고 교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근데 타인과 타인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를 주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돈이 고안된 거라는 거죠. 네. 좀 철학적으로 보자면. 네. 그런데 사실 그러면 결국 이 돈이라는 것은 성숙한 인간을 만들어주고 아, 이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인간이 살아간다는 실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 자, 그런 장치인데 문제는 이 교환이 너무나 회전이 빨라지고 그리고 너무나 그런 것들이 잦아지다 보면 오히려 본래 교환의 목적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 건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교환을 위한 교환으로 되면서 네. 돈이 우리의 최고의 종이었는데 하인이었는데 최악의 주인으로 오히려 우리 자리를 바꾸게 되었다. 아, 최고의 오. 하인이었다가 최악의 주인이 된다. 아, 멋있는 말이네요. 베이컨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맞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냥 정박님이 만들어내서 그 어록으로 우리 너희들이 전파를 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네. 게 사실 예.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우리가 교환을 하면 네. 시장에서의 교환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칼 폴라니 같은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서 교환을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의 교환은 최근에 나타난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호혜적 교환 이유 없이 서로 주고받고 정려한다고 하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재분배 예전에 뭐 어떤 부족의 족장이 물건 전리품을 다 모은 다음에 나눠주는 거 요즘 세금 같은 거죠. 정부가 네. 다 돈을 모았다가 나눠주는 아. 재분배가 있고 세 번째가 시장의 교환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가야지 인간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건데 지금 네. 사회에서 이 세 번째 시장 교환이 지금 너무나 전면화되니까 인간 삶의 많은 관계들이 왜곡되고 좀 이게 흐트러지고 있다 이런 걱정을 표하는 분들도 많죠. 호혜적 교환이라는 건 뭐예요? 증여한다는 거 서로 주고받는 거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주는 것들. 예. 아, 그런 교환도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정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아, 부모 자식 간에 연애 안 해봤어요? 네? 연애 안 해. 연애도 그렇고요. 네. 아, 연애할 때. 못하지. 여기 바다만 봤지 뭐 줘본 적 있어요. 아, 받기도 아. 하는구나. 아, 바다만 봤지 정프로는 바다만. 아, 그래요? 야. 자, 그래서 이제 용을 안 하네. 아니 뭐 자 주는 게 또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아, 그 기쁨들을 상대들에게 좀 양보를 했던 측면이 그래서 받는다?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저 정광님 모시고 사실 이제 정광님과 책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일당백이 이제 책 관련된 컨텐츠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책 많이 읽기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뭐 충분히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 아, 물론 이제 저희도 책 읽기를 또 해요. 네. 그래서 저희 뭐 박성진 대표라든지 최준철 대표 등과 함께 네. 책 읽는 그 독서 토론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네. 아, 10월 25일부터 시작하는 거. 그렇죠. 10월 아. 25일부터 시작하고 네. 지금 이제 많이들 신청하고 계신데 꼭 빨리 아마 신청을 하셔야지 그 책 선물. 책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그 순위 안에 든다는 거 예. 뭐 잊지 마시고요. 뭐 신청하실 때는 저희 페이지 2 앱 혹은 저희 동영상 밑에 있는 링크 예. 예, 요거 따라가시면 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박님이 워낙 또 이제 책 또 전문이시다 보니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돈에 대한 생각 혹은 뭐 돈이란 주제로 쓴 뭐 책들 요런 걸 좀 준비를 잘 해달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책들 몇 개 좀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네,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주제로 사실 뭐 모든 작가들이 돈을 소재로 한 소설을 안 쓴 건 아니고요. 네. 뭐 제일 대표적인 작가 같으면 도스토옙스키. 그 사람은 평생 돈에 시달렸기 때문에 뭐 모든 소설에 돈이 안 들어간 소설이었거든요. 진짜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거 그렇죠. 아, 그리고 그분은 돈 걱정 안 하는 작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흙은 날 책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또 도박을 좋아해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도박을 해서 돈이 다 없고 하다 보니까 정말 공기와 물만 마시면서 버텼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재화벌이다. 재화벌이다.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대문호의 작품이라면 반드시 돈에 대한 통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사실 인간의 모랄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내면을 파악하려면 이 돈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 인간 심성의 가장 어떻게 보면 깊은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책입니까? 그 돈이라는 주제로 말 그대로 제목이 돈 해가지고 그 유명 작가의
작품을 모은 책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하면 뭐 마크 트웨인이라든지, 네. 그 위대한 개츠비로 유명한 스콧 피츠제럴드, 네. 그리고 또 뭐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들, 이런 작품들 몇 편을 한번 가지고. 그러면 뭐 어떤 작가부터 해주실지 뭐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네. 마크 트웨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주인으로 볼 거냐 이게 있는데, 대부분의 작품을 보면 돈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크 트웨인 같은 경우는 돈을 종으로, 하인으로 봐가지고 아주 유쾌하게 끝나는 소설을 하나 썼죠. 뭐예요? 그 제목이 100만 파운드 지폐, 이런 이야기거든요. 100만 파운드짜리 지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파운드 지폐가 당시에 마크 트웨인이 이제 작품을 썼을 때 당시에 한 500만 달러 가치가 있었대요. 그 500만 19세기 달러? 말쯤에도 한 60억쯤 되겠네요. 그 19세기 말이니까 요즘 치면 더 이제 훨씬 더 큰 가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작품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식 중개인, 요즘 치면 그 당시 일종의 주식 브로커라고 해야 되죠. 네. 그 젊은이가 요트를 타고 바다를 놀러 나갔다가 조난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영국으로 가는 배 구조가 되는데, 그 영국에 딱 도착할 때 되니까 이제 완전히 혈혈단신, 그리고 돈이 한 푼도 없는 빈틀털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갑자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부자 두 명이 이 사람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100만 파운드 지폐를 딱 주면서 한 달 동안 이거를 당신에게 빌려줄 테니까 하여튼 알아서 딱 활용하고 한 달 뒤에 이걸 나한테 돌려다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명이 형제인데 내기를 했던 거죠. 자, 이 영국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어떤 젊은이가 한 명 도착을 했다 치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사람은 이 100만 파운드짜리 지폐를 가졌을 때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A라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은 결국 이거 쓰다가는 출처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잡히거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도 결국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에 내기를 걸었고, 한 명은 아니다, 충분히 이 사람은 이 100만 파운드를 쓰지 않고 잘 버텨가지고 생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기를 했던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일단 100만 파운드 지폐인 줄 모르고 뭔가를 받았으니까 식당에 가서 이제 민생고를 해결하러 식당에 간 거죠. 식당에 가가지고 돈을 딱 이제 수표를 낸 거죠. 근데 자기도 몰랐는데 식당주인이 딱 보더니 갑자기 혼비백산한 거죠. 그러더니 이제 여기 돈 필요 없다고 와주신 것만 해도 영광이다, 이렇게 된 거죠. 100만 파운드 지폐 당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옷을 한번 맞추려고 양복점을 갔는데, 양복점에서도 뭐 아주 최고, 예, 양복을 딱 했는데 또 100만 파운드 지폐 내니까 돈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우리가 영광이다, 또 주게 되고.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온 줄 알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호텔을 가니까 호텔도 그냥 무조건 아유 마음껏 푹 쉬고 가시라고 그렇게 된 거죠. 오히려 돈을 다 안 받는군요. 그렇죠. 네. 그 와중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100만 파운드 지폐를 가진 사나이다. 네. 그러니까 영국에 요즘 치면 선이라든지 이런 대중지에 막 신문이 나니까 다들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뭐 그러니까 살아가기 너무 편한 거죠. 네. 그 와중에 이제 그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런던에 있는 미국 공사관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 공사관에서도 왜 지금 왔냐고, 진작 이제 우리 고국의 외교 공간을 찾아와야지 해가지고 거기서도 직사 대접을 받는 거죠. 그 와중에 뭐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게 되고, 우연히 자기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자기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 100만 파운드 지폐의 주인공을 만나고 사정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영국에 와가지고 광산 채굴권을 100만 달러에 팔려고 했는데 지금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근데 이게 지금 나는 지금 완전히 파산일보 직전이고 미국 갈 차비도 없으니까 너가 좀 도와달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죠. 그 딴 거 필요 없이 너가 이제부터 나를 팔아라. 100만 파운드 지폐의 주인공이 이 광산 채굴권에 관심이 있다. 라고 소문을 내라. 그럼 반드시 몇백만 달러로 팔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수익은 나하고 나하고 둘이 나누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한 달 뒤에 이 사람은 100만 달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친구도 100만 달러 가지게 됐고. 아, 그래요? 네, 이게 다 매매가 다 됐고. 그리고 애초에 내기를 제안했던 신사 두 명이 왔는데 결국은 이 100만 파운드 지폐를 돌려주면서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지폐를 네. 돈을 가지고 최상의 어떤 하인처럼 이제 그렇게 부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아, 사실은 굉장히 뜻밖의 행운인데, 이 행운이 대체로 보면 좀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굉장히 아주 해피하게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우리가 보통 복권이라든지 네. 그런 횡재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횡재수를 얻은 사람들의 뭐 아니라는 케이스도 많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좀 불행한 어떤 결말로 끝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많은 소설 중에서 이 마크 트윈 소설이 제가 본 것 중에는 그 유일한 것 같아요. 원래 행복하게 끝나는 게 네. 원래 마크 트웨인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약간 좀 조롱한다고 하면 너무 그렇죠. 필요한 표현이지만 고정관념을 깨는 걸 좋아하는 그렇죠. 작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권선징악 내지는 네. 횡재의 위험함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분은 돈 줍는 건 좋은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한.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심리 중에 그런 게 있죠. 횡재를 얻은 사람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연구 결과를 따져보니까 복권으로 1등 당첨,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네. 조사를 해보면. 네. 근데 왜 우리는 저 사람들 인생은 망했을 거야 이렇게 믿고 싶어 하냐 이거죠. 그게 일종의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데 네? 샤덴프로이데 독일 말인데 네? 일종의 쌤통이다라는 심리 있죠. 아,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 잘못될 줄 알았어. 그래야 세상은 공평한 그래야 거야. 내가 예, 편하다 이거죠. 사람의 어떤 그 본성적인 그런 게 지금 또 보면 우리가 SNS 같은 걸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좋지 않은 뭐 해프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폭이 돼가지고 네.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 보면은 그냥 해프닝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막 근데 아까 지금 정방님이 네. 말씀하신 그 쌤통 그 심리가 네.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죠. 있죠. 네. 왜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어떤 매체가 접근이 아주 쉬워졌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는 사실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만 들으려 그러고 취하려는 정보만 그렇지. 취하다 보니까 네. 한쪽 방향으로 정말 확증 편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강해지고 네. 있죠. 맞아요. 네. 실제로 돈이면 모든 것을 다 살 수는 없다. 네, 네. 사람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네. 주장하는 분에 대해서 이 마크 트웨인 같은 분들이 이제 냉소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죠. 그건 네가 돈이 충분히 없어서 그렇다. 정말 돈이 많으면 다 살 수 있어, 다. 사실 지금 말씀대로 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 정말 그 시간성을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시간? 예, 시간을 벗어나게 해준다. 돈이?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요?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 스크루지 영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네. 거죠. 그게 뭐냐면 스크루지는 돈밖에 몰라요. 계속 모으잖아요. 뭐 결혼도 젊은 시절에 좋아하는 여자도 있었지만 돈 모으기 위해서 다 떠나보냈고 지금 자기 조카가 뭐 밥을 같이 크리스마스 먹자 이거 안 가고 참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네. 그 자기 친구 동업자의 악령이 유령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저승에서 요 모양 욕골이 됐다. 근데 이제 세 명의 유령이 찾아갈 거네 이렇게 하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자기 모습을 보고 또 현재의 어떤 자기 모습을 보고 미래의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개가 천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날 자기 조카 집에 찾아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자기 직원이 아주 아픈 애가 있고 힘든데 막 월급을 몇 배로 올려주고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을 벌고 돈을 모을 때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돈만 축적하고 이 돈 자체가 결국은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뭔가 만들어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인생의 유한함을 모른다. 그렇죠. 그런데 돈이 그 바로 유령을 통해가지고 시간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 바뀐단 말이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진시황도 그렇고 현대의 부자들도 그렇습니다만 추구한 게 딱 하나란 말이죠. 불로장생이거든요. 영혼이 안 늙고 영혼이 그 젊기를 바란단 말이죠. 네. 근데 인간이 불로장생할 수 있는 약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전 세계 주식은 숏을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사람이 오래 영원히 살기 시작하면 네. 그 누구도 돈을 쓰지 않을 거예요. 불안해서 어떻게 쓰나요? 그럴 수 있죠. 한 2000년 후에는 내 돈 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돈을 쓰냐고. 아니 근데 뭐 불로장생이니까 안 먹고 안 먹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아 불식장생. 네. 그래 돼버리면. 근데 사실 진짜 그 말씀대로 이 결국은 시간성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성을 의식할 때만 사실은 이제 돈의 어떤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스크루지가 딱 전형적으로 그걸 보여주잖아요. 시간을 의식하는 순간 이 사람은 돈의 노예에서 돈의 주인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하죠. 우리가
왜냐면 돈으로 다 이게 돈이 왜냐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셰익스피어 희곡에도 나오는데 이 돈이야말로 아무리 늙은 여자에게도 20대였던 젊은이를 신랑으로 맡게 해주고 아무리 병석에서 골골거리는 영감에게도 20대의 처녀를 신부로 맡게 해주고 추녀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고 추남도 천하의 미남으로 만들어주고 이 모든 것이 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은 모든 사물과 사람의 관계를 역전시키고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다 보면 전능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아,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전능감을 가지게 될 때 전능감의 핵심은 시간을 지배한다는 거죠. 이 시간조차도 내가 지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종의 회장이 항상 지론했던 게 나는 무조건 120까지 살 수 있다. 난 충분히 자신 있다. 아,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전능을 가지거든요. 살아보기나 했어? 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돈이 전능감을 가져다 줄 정도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지 궁금하긴 한데 뭐 책 하나만 더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랜시스 스콧 피처제럴드 위장 개츠비의 작가가 리치 호텔만한 다이아몬드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리츠 호텔. 리츠 호텔이 이게 저 런던에 있는. 네, 리츠 칼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어느 정도냐면 이 소설에서 호텔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호텔보다 더 크죠. 이게 1 세제곱 마일이거든요. 1마일, 1마일, 1마일. 예, 1점 가로 세로 높이가 1.6km, 1.6km, 1.6km. 아, 이 다이아몬드는 크죠. 그런 다이아몬드가 왜 있겠어요? 있으면 다이아몬드 가격이 또 폭락하겠지. 그런데 그게 그런 소재로 글을 그러니까 썼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어떤 그 동부의 명문 학교에 다니는 주인공 그 은근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아주 서부의 아주 부호의 아들을 만나게 돼요 친구로.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집이 사실 리츠칼튼 호텔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거든요. 안 믿었죠. 거짓 뻥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 이제 퍼시라고 하는데 퍼시 집에 가 보니까. 정말 이 집에서 가는데 뭐 갑자기 마차를 타고 사람이 없는데 가가지고 다시 도를 내려가지고 그 집에 좌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딱 도착해 보니까 이 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집이 일종의 성으로 돼 있는데 그 이제 예를 들어 산 위에 성을 지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산 자체가 하나의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산 자체가. 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는 바로 우리 집이야 이거죠. 이 다이아몬드는 뭐 이걸 팔면 세계 모든 귀금속 시장은 다 지금 문을 닫아야 되고 한 나라 몇 나라의 문제가 아닐 정도로 이제 우리는 부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부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비밀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이제 집을 지도상에서 다 없애게 다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관리들이 매수해가지고 이 집을 지도에 표시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공포를 설치해놔요. 그 대공포. 성에다가 대공포를 설치해가 비행기가 날려면 다 격추를 시켜버린 거예요. 비밀이 새어 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얘도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럼 나는 외부인으로 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친구의 여동생이 자기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 친구들을 나는 안 데리고 오는데 우리 오빠하고 언니는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은 살해한다. 다 죽인다 이거죠. 비밀을 유지해야 되니까. 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은 그 친구 여동생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여동생 손을 잡고 도망을 치게 되고 그 와중에 외부에서 이제 비행기가 날아와가지고 하도 친구 자기 조종사들이 사라지고 이러니까 그 조종사의 친구들이 결국 찾아와가지고 결국 폭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자는 결국 나중에 이게 외부에 노출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종의 자기 성 밑에 들어가가지고 자폭 장치를 작동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광산 전체 성을 다 날려버리고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야말로 진짜 무슨 주제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니 이거야 말로 위대한 개츠비하고 비슷한데. 네네. 위대한 개츠비도 그렇게 자폭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 결말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결국 이런 거죠. 돈에 결국은 모든 인간이 압도당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부 앞에서는 인간이 제정신을 찾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 보면 처음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한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자기 동생에게 이제 좀 이런 흑인 노예들 데려와가지고 관리를 시키다가 동생도 좀 위험하고 이러니까 동생까지 다 죽여버리고 자기 동생도 죽이고 그냥 친구도 죽이고 다 그게 당연시 된다 이거죠. 아. 그런 식으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 이런 예전에 명리학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탐재 괴인이라고 재물을 너무 탐재 괴인 해가지고 재물을 너무 탐하다 보면 인이라는 게 도장인을 뜻하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의 인간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재물을 탐하다 보면 인간관계, 인간성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 너무 지나친 과욕은 결국은 우리 어떤 인간 자체를 무너뜨리게 한다. 이런 것들 아닌가? 너무 압도적인 뭐 리츠 호텔만한 다이아몬드. 이 압도적인 그 다이아몬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뭐 비행기 날아오면 다 추락을 해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오로지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네.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이 딱 고립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뭐가 나타나냐 이거죠. 결국은 뭐 다 결국은 죽음으로 나타난다, 끝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현명한 걸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주는 책도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아, 이걸 보면 조금 그래도 돈을 뭐 이렇게 잘 쓰는데 혹은 뭐 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 그런 건 좀 없겠죠? 내 생각엔 돈에 대해서는 네. 그런 지혜를 만들기 어려워서 네. 그냥 사람들의 그 빈부격차를 다스리는 마음속으로 그냥 네. 달래주는 그런 소설들만 가득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재물이 그렇게 많아도 결국은 불행해지잖아. 그러니까 재물이 충분하지 않은 당신들도 네. 뭐 괜찮은 인생인 거야. 그게 부자들이 만들어내는 얘기지.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그 네. 실제로 추리소설에 보면 네. 부자나 지식인들이 주인공이 많이 되잖아요. 범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 범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자가 범죄자인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 뭐냐면 부자는 지킬 게 많잖아요. 범죄는 안 하지. 그렇죠. 부자 몸조심이라고 하는 말처럼 항상 조심한대. 아, 뭐 횡령 뭐 이런 거야 할 수 있어. 그런 이제 화이트칼라 문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그렇죠. 저지른 짓이고 네. 실제 부자가 됐을 때 물론 모든 부가 축적될 때는 그 시원적인 폭력성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네네. 자 일단 부자가 되었다고 할 때 그 다음부터는 잘 지켜야지 이게 결국 돼야 되니까 범죄하고는 네. 좀 조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추리 소설에서는 왜 부자가 그렇게 주인공을 많이 나오느냐?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을 버텨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 썸머셋 모험의 달과 6펜스라는 소설이 네네. 있었잖아요. 네네.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긴 네네. 있는데 좀 아사무사하거든요. 그것도 돈에 관련된 그래 제목에 6펜스가 들어가 6펜스가 들어가는 그렇죠. 돈이네 돈 이야기네. 그렇죠. 이게 달과 6펜스가 비슷하게 닮았잖아요. 동그랗고 네. 둘 다 그렇죠. 동그랗고 둘 다 은빛으로 빛나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른 이상세계 우리의 어떤 희망 하고 싶은 것을 상징하고 6펜스는 현실을 상징하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이걸 상징하는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어떤 다른 분이 다르게 해석하는데 그 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 같은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현실에서 잘 살고 나름대로 현실에 적응하며 사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인간에게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인공이 그 스트릭랜드라는 사람이 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이 마흔에 그냥 주식 중개인이에요. 여기도 또 주식 중개인으로 나오는데 네. 주식 중개를 하면서 그냥 가족 부인하고 잘 살고 있고 애들도 잘 살고 있는데 나이 마흔에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죠.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가 그림을 예. 그리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저기 남태평양에 우리 타이티 섬으로 가가지고 결국 거기서 나중에 나병에 걸린 채로 생을 마치게 되는데 마지막에 어떤 최후의 걸작을 벽화로 그려놨는데 원주민 부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죽고 나서 이걸 다 불태워달라 그래서 불태우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현실의 세계 속에 6펜스의 세계 속에 살지만 인간은 결국은 이 달처럼 이 뭔가 내가 아무리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데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게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다 떠나버릴 만큼의 그 강력한 충동들이 한 번씩 작동하니 그런 것도 아주 재미 사실 이 줄거리보다는 그 책은 하나하나 그 아주 빛나는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런 정방님도 그런 거 있으세요? 예를 들면 나는 언젠가는 다 훌훌 덜어버리고 이걸 하러 갈지도 몰라 내가 그러지 않게 하길 바래 또는 뭐 언젠가 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하는 그 something이 있어요? 그게 뭐 다들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다 있나요? 나는 없는데 그런 거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어디죠? 속주머니 쪽에 하나 있을 겁니다. 아니 그게 뭐 꼭 우리가 타이티 섬으로 안 가더라도 내면의 망명을 할 수 있으니까 내부로 망. 어느 날 내가 잠수 타면 아마 여기 오면 나 있을 거야 그런 데가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꼭 뭐 구체적인 지상의 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또 내면의 장소도 충분한 망명지가 되니까요. 내면의 망명. 네. 와, 그것도 어록이다. 더 어렵니까? 그런 그건 어디서 따온 거예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이런 내면으로 이렇게 망명. 네. 그래서 이 달과 육펜스에 뭐 어떤 표현들이 좀 뭐 좋은 게 좀 있는 모양이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네.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 것이 전혀 내가 나에게 맞지 않는 장소에 태어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불안한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난가? 아,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게 맞는 건가? 이제 이런 의심들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죠. 네. 아, 그런 표현들이 좀. 자, 어떻게 오늘 저희가 우리 정방님 모시고 돈에 대한 혹은 뭐 돈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뭐 이런 거에 대한 문학적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 아, 굉장히 오늘 엄청난 여기 보면 여기 막 네? 준비를 엄청 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뭐 물어보고 싶은데. 네네. 지금 하나도 못했어. 하나하나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리츠 호텔만한 다이아몬드라는 책을 도대체 몇 명이나 읽어봤겠어? 아니, 이건 단편 소설이니까. 네. 어. 네. 뭐, 그렇든 저렇든. 아니, 왜냐면 여기 보니까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네. 읽어봄직하고 그 내 책장이나 이 서가에 있었던 책들이 거기 많이 있어. 모파상. 아, 네. 모파상. 모파상이라는 그 사람 이름 그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친숙하게 네, 그렇죠. 그잖아요. 네.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 네.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때 항상. 아,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한참 동안 내가 이 모파상이라는 이 세 글자를 보면서 딱 내 생각이 와, 내가 이제 문학하고 너무 멀리 가 있네. 아. 옛날에는 나 이런 거 굉장히 친숙했거든요. 요즘은 저 오파상만 하세요. 오파상. 오파상이 뭐야? 오파상 몰라요. 오파상. 주식 오파.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아까 손모세 모험도 마찬가지고 네. 네? 야, 진짜. 여러분 추억의 이름들 좀 다시 소환하고 싶으시죠? 어, 그럼요. 안 돼. 그럼 우리 회사 운영해야 돼. 저형 저런데 빠지면 또 돈 벌어서 관심 안 갖고 그래서 안 돼. 니네들이 좀 해라. 나도 좀 이런 거 좀 즐기면서. 자, 오늘 우리 저 정방님 모시고 짧게 좀 들어봤는데요. 네. 앞으로도 우리 정방님과 함께 그러면 돈 관련된 뭐 책도 좋고 아니면 어떤 철학 내용도 좋으니까 그런 것들 쭉 한번 드리면서 좀 훈훈한 시간 한 번씩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방님과 함께한 테스형 내 돈이 왜 이래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내 삶이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래. 정방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 또 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정방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